내가 주말까지 춥대. 되게 너무 주말 엄청 춥다던데. 어, 주말까지 춥다니까 날씨 오락가락 하니까 감기 조심해야 돼, 알겠지? 이미 걸려있어. 지우 감기 걸렸던데. 이미 걸려있는데. 먹는 거 좀 잘 먹고 비타민 같은 거 좀 챙겨 먹고. 네, 근데 지금 했어요. 응? 알고 있어. 아, 자, 갑시다. 12번 들어갈게요. 네. Recently published textbook on art of the post-World War II인데 이거 애니메이션 맞아? And include more women artists of color and other previous excluded groups than ever before. 길죠? 최근에? 일단 최근에 뭐? 출판된이죠? 네. 최근에 출판된 교과서는요? 어디에 대한 교과서인데요? 예술인데 뭐의 예술? 2차 전쟁. 포스트 뭐야? 붙지다. 어? 난 제시하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그러면? 현대, 현대. 그치. 모던 뒤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시대 이후를 말하는 거지? 그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판된 교과서들은요 뭐하고 돼요? 포함하고 있는데 올 더 많은 여성 그리고 아티스트 오브 컬러 세계 지금 인간을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럼 저 색깔이 나타나는 게 뭐야? 성향 유색인종을 말하는 거겠지? 피부색깔 유색인종은 그런가? 유색인종 그 이전에는 어땠었다라는 거야? 백인 2차 세계대전 전이면 거의 백인 우월주의가 되게 강할 때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이전에는 배제 됐던 그룹들 언제보다? 그렇죠. 어 이전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뭐하고 있다라는 거야? 넣어준대. 됐어? 오케이? 네. 아 이전에는 교과서에 배제했던 놈들을 교과서가 뭐해줬다? 포함을 시켜줬대요. 배제했던 그런 아티스트들을요. The call for cultural equity has reached a point where most authors blah blah the need to include at least some diversity in their section of artists. 길죠? 일단 뭐는 콜? 전 부른. 어, 콜 오브 듀티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콜 오브 듀티 뜻이 뭐야? 그 게임 이름이요. 뭐 국가의 부름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무의 부. 아무튼 그 문화적 동등성. 어, 동등성. 우리 이퀄 많이 쓰잖아. 동등하다. 그러니까 문화적 동등성의 그 부름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동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뭐였대? 도달한 거죠. 어떤 지점에 도달했죠? 근데 이 지점을 설명하려고 관계부사 외원이 온 거겠죠? 어떤 지점이래요? 많은 대부분의 작가들을 이 땡땡땡한 거죠? 무시한 걸까요? 인식한 걸까요? 인식. 이거 같은 그 원래 지금 우리 항상 통칭적으로 이 문제는 원래 A는 바로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는 거의 다 없는데 뒤를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미 어땠어? 긍정. 어, 포함한다고 긍정. 많이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대부분의 이전에는 이제 배제됐던 인물들을 넣어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카그나이즈를 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작가들이 인식했대요. 뭐를요? 필요성. 필요성을 인식했죠. 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포함을 해줘야 되는데 At least. 적어도 어떻게? Some diversity. 다양성. 적어도 뭘 포함해 준다는 거야? 다양성을 포함해 줘야 된다는 거겠죠? 됐어? 뭐의 다양성? 그들의 선택. 뭐에 대한 선택? 예술가에 대한 선택에 다양성은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여러 작가들을 넣었대요. 됐어? 오케이? 포함해 준 게 여자나 뭔가 유색인이나 뭐 등등등이었죠? 등등등을 넣어줬는데 왜 넣어줬다? 뭐 때문에? 뭔가 이제 작가의 성향을 볼 때, 그치? 선택의 어 다양성을 위해서 넣었대요. 근데 뭐 나와? However, 그러나 inclusion alone 뭐는? 그 문장서의 단일한 include가 명사형이 되면 include 정의 되잖아. 뭐야? 포함. 포함이라는 것 혼자만으로는 됐어? 즉 포함한다라는 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로 전개가 뭐가? 그러나도 나왔고 포함하는 것만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포함한다라는 게 다 중요한 거 다 됐다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포함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좀 더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 새끼들은 포함만 한 거지 결국에는 그냥 뭐 한 게 아니다 이런 거겠죠? 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 느낌을 알았어야 돼요.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does not eliminate 뭐 할 수 없대? 제거할 수 없어요. 뭐를요? Differential treatment of art 예술의 차별 차별적인 대우 뭐를? 예술의 아 말이 넣어주기만 했지 그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은 존재한다라는 거겠지. 원숭이 또 신났네. Many surveys of contemporary art 뭐는요?
많은 조사. 조사는요? 뭐해? 컨템포러리한 거? 동시대도 되고 현대도 되는 거지? 그치? 이제 현대 예술의 많은 조사들이 뭐 하는지 좀 봅시다. 선택. 뭐 어떤 선택인데? 클러스터. 클러스터가 뭐야? 클러스터. 무리를 이루다. 모으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동사로 따지면 무리를 이루는 거겠죠? 우리끼리 알아서 모이면 되는 거고, 타동사로 쓰이면 모으다가 되는 거겠지? 무리를 모았대. 그럼 여기서는 모은 거네? 뭘 모아? 유색인과 여자랑 다른 그룹들. 어디 있는? 불분명한. 자, 일단 유색인과 여자랑 다른 그룹들을 모으는 그런 부분을 스킵했을까? 일단 포함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었잖아. 전반적으로 계속, 오케이? 그래서 컨테이너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 In a discrete chapter. 불분명한 그런 장. Discrete. 별개의 별개의 챕터에 넣어놨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identity or alternative art. 어디에 대한 별개 챕터? 정체성. 정체성이라든지 대한 예술이라는 그런 별개의 장에다가 그걸 넣은 거야. 됐어? 이해됐니? 교과서가 있으면 우리가 뭐 이제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 아씨 망했어. 아 나 분필 진짜 잘 쓰는데. 아무튼 목차를 보면 뭐 1장 해가지고 뭐 몇 세기의 예술가들 해가지고 있을 수 있고 17세기 뭐 2장 해가지고 18세기 될 수 있는데 이런 데다가 이런 걸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따로 해가지고 6장 해가지고 그냥 뭔가 대한예술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걸 넣어줬다고. 됐어? 그러니까 포함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지금 된 게 아닌 거잖아. 여전히 뭐라고 있어? 차별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계속 있다라는 거겠지. 됐어? 됐니 이해? 네. The problem here. 여기서 문제는 자 나돌리 나왔으니까 보어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네. 뭐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버들쏘.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나돌리 버들쏘에서 강조해 주는 건 누구다? 뒤에 거. 당연히 버들쏘잖아. 그래서 저는 버들쏘만 봤거든요. 뭐 일단 그 뭐야? Segregation 인종차별 차별인 거죠. In the guise of integration 통합이라는 이게 핑계라는 뜻이 있대. 왜 이렇게 신났냐? 옆에서 갑자기 춤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In the guise of는 가장하여 뭐 통합을 가장한 이제 차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뭐래? One of point of view 관점의 지점. 나 웃기기 거리는 거 진짜. 관점이래 관점. 그러니까 문제는 관점이라는 거야. 즉 그게 뭐냐면 who decide what is alternative. 누가 결정하는 거야? 뭐가 대안이라는 건지. 그렇지. 지들이 뭔데 왜 대안 예술로 이걸 뺐어? 라는 거. 됐어? 네. 이것도 지금 문제라는 거지. 이렇게 계속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이러고 변형으로 나오면은 뭐. 통합을 가장한 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차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 넘어가서 볼게. 어려운 거 없죠? 네. In other cases 어디서? 다른 경우에서. 다른 경우에서. 다른 경우니까 또 다른 차별에 대한 예시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에 gender 성적으로 이제 하거나 racialized 인종. 그게 결국에는 다른 얘기가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어차피 성별이랑 이제 색깔 얘기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주제가 뭐하고 있대? 제공하고 있는데 뭘 제공하고 있대요? Pretext for such segregation. Pretext? 핑계. 핑계를 제공해주고 있대요. 그러한 차별에 아 색깔이랑 이제 성별화 되는 걸 보면은 봅시다. 일단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예시를 봐야겠죠? 뭐와 같이? Addressing. 주소 아니다. 주소 할 줄 알아. 근데 미리 얘기해봐. 뭐 있어 어드레스 동사로. 다루다. 다루는 것. 뭐를? 주제. 주제를 다룬대. Domestic city exclusive with walks by women. 아 이거 안 나오네. 아 핑계는 얘들아 좀 전에 나와 있었네. 네. 이거 좀 특이한 단어인데. Domestic이 뭐야? 민주주의. 국내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원래는 이제 가정이라는 느낌일 때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가정. 그래서 이건 그냥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거래. 가정생활을 과도하게 뭐 작품을요. 누구에 의해서? 그치 여자에 의한 작품으로 가정생활을 다루는 그런 주제. 됐어? 그런 특이한 주제에다가 여자를 넣어놓은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생활로 생활 예술로 한 작품들이 몇 개 있었나 봐.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냥 그 당시에는 별로 이 뭐 유명하지도 않은 여자 사람이 그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되게 칭송받는 작품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 색이 있었던 같은 작품으로 봐준 게 아니라 가정 생활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뭐 특별한 예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다른 챕터로 빼놨다고. 오케이? 이해됐니?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성별이라든지 인종적인 이제 테마가 제공을 해주는 거지. 이게 지금 통합을 가장한 핑계다 라는 걸. 됐어? 네. 오케이? 예시를 이렇게 써준 거죠. 종종 this approaches 뭐는? 이런 접근은 뭐란데요? branches 떼어놓게 되는 거죠. 누구를요? 예술가들과 예술품들을요. 어디로요? 역사적인 개념 밖으로. 그치? 그러니까 방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또 다른 챕터에 넣는다라는 거잖아. 뭐 하기 위해서? Have 가지기 위해서. 에이 우리 여기 지금 동사가 나왔잖아. 근데 목적어 뒤니까 하게 하는 거지. 하게 하려고. 그것들이 뭐 하게 하려고? 진짜 특정한 테마를 반대하게 되는 거야. 얘들만 가지고 있는 특정한 테마가 있으니까 이걸 뺀 거야. 있다는 척을 하려고 이걸 뺀 거야. 척을 하려고? 있다는 척을 하려고 이걸 뺀 거지. 걔네가 특정한 주제를 가진 게 아니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일단은 처벌 하려고 해야 되니까 서포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요거 조금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한글로 보시는 것도 이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문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웠잖아. 니네 지금 이제 시험범위 복습할 거면 얘들아 복습할 때 계속 그런 거 해야 돼. 망했다. 한색이 없네. 복습할 거면 쭉 이렇게 구문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그러니까 구문이 어렵지 않은 게 있잖아. 구문이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어려운 거는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냥 빨리 해설글을 보는 것도 나름의 팁이에요. 특히 양만은 니네 학교들은 양만은 부국은 그냥 다 봐. 그것도 다 못하면 안 돼 니네. 어차피 수능 준비하면서. 됐죠? 내용 정리됐니? 오케이? 어쨌든 계속 차별은 존재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죠? 네. 어려운 거 없었고 대신 어휘 조심하세요. 어휘 똑같이 어휘 문제로 또 다른 데 가지고 이제 다른 데다가 어휘를 집어넣어 가지고 낼 만한 구간은 많았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12번 종료될 것 같네요.